네, 두 번째 이슈는 원전 관련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울 2호기가 허가를 받았다고요? 네, 어제 저녁쯤에 소식이 나와서 좀 그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허가가 늦게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의 기조도 그랬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건데 원래 신한울 1호기랑 같이 건설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2011년에 건설허가 받았었고 2017년, 18년부터 원래 상업운전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터지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늦어진 감이 있고요. 일단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이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고 2호기도 이번에 운영 허가를 좀 받으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상업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2호기뿐만이 아니라 뭐 3, 4호기 같은 경우에도 건설 허가 비롯해서 원전 심사 과정이 좀 더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왜 그러냐면 이번 2호기 심의 착수가 한 달 만에 지금 이렇게 허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 1호기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아주 급격히 단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좀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전을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전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원전 이야기를 하시니까 CF100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자 이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신한울 2호기 가동은 지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좀 뒤집는 그러한 또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한다라는 그런 정부의 움직임 그 지표로 하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의미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에너지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정부에서는 좀 더 우리나라 지리상이라든지 뭐 가격 부분에서라든지 현실적인 대안인 CFE 그러니까 카본 프리 에너지, 무탄소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카본 거거든요. 프리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우리 아리백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도 회자가 됐던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리백. 대선 때부터 기업 사역 전력을 100% 이런 재생 신재생 에너지로 좀 충당하자는 것이고 이 CF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현실상 아까 여건상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냐라는 측면에서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 정부에서 했던 게 아리백이고요. 현 정부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CF100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리백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정부에서는 우리 여건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의 좀 환경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CF100입니다. 지금 그러면 주목해 보실 것은 에너지원에 제가 저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원자력과 청정수소까지 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박문규 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아리백보다는 원전 수소 이런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 CFE가 보다 현실적인 탄소 중립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CFE 논의에 주도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해결할 과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이 탄소 중립 위해서 CFE가 좋은 수단이 되겠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사실 쓸모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리백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380개에 달하는데 CF100은 이제 겨우 7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게끔 이런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11월까지 이야기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CF100, 그러니까 카본 프리였습니다. 무탄소와 관련한 내용 알아봤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